어서오세요. 진짜 연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부모님 안녕하시죠? 지난주에 방영된 트레저 헌터 제가 나온 거 잘 보셨나요? 뭐 타인이 뭐 제 빈티지 물건은 저평가된 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뭐, 국내 빈티지 현실이고,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팔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뭐, 제 독자들, 저희 팬들, 그 방송을 보고 오히려 화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형님 힘내십시오. 뭐 그 방송 보고 제가 더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뭐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난 사실 뭐 저평가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니었고, 뭐 그게 때문에 기분이 좀 꿀꿀하기보다는 뭐 내가 생각보다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뭔 말인지 알죠? 뭐랄까, 40분간 촬영해서 15분 이렇게 편집돼서 나왔는데, 뭐 내가 말한 중요한 말들 많이 이렇게 잘리고 커팅돼서 많이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 진행할 영상은 요겁니다. 군복바지 입었는데, 위에도 군복 입으면은, 말 그대로 군인이에요, 그냥. 저리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명절 때, 시드 때도 없이 뭐 군복 입지 마라, 뭐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어라, 뭐 그때도 말했는데, 그니까 그 패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단, 그게. 색감도 그렇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래는 코듀로이야. 근데 자켓도 코듀로이야. 그것만큼 진상 없어요. 아래가 벨벳이야. 위에도 벨벳이야. 오. 뭐 청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 있게 뭐 워싱이나 이렇게 하면은 좀 분위기가 있어요. 청청은 나름대로 좀 잘못 입으면 진상이기도 하지만은. 청청은 나름대로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골덴, 그리고 코드루이, 무슨 한 덩어리 같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독일 군복 바지와 2차 대전 독일 군복 바지, 아프리카 군단과 그리고 서스펜더, 독일군 서스펜더를 찾습니다. 2차 대전. 독자님들 같으면은 뭐를 입겠습니까? 위에. 자, 가령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1번 군복, 2번 울 스포츠 자켓, 운동복, 3번 데님 자켓. 어떤 거 입어보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차례대로 한번 입어볼게요. 정답은 뭐 각자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번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1번 군복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군복 위에 군복을 입으면은 똑같은 패턴, 올리브를 입으면은 이것만큼 그냥 말 그대로 군인이에요. 뭐 이거 입고 뭐 예식장 갈 거예요? 이거 입고 뭐 삼국대교 올라가서 뭐 절에 갈 거예요? 성당 갈 거예요? 장례식장 갈 겁니까? 그냥 말 그대로 군인이에요, 이렇게 입으면은. 아래도, 위에도. 무슨 뭐, 서바이벌이나, 리인액트 뭐 그런 거, 무슨 뭐,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군복 위아래 뭐, 때깔 맞추는 거는 그다지 비춥니다. 그러면은, 2번.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40년대
펜들턴 울 스포츠 자켓. 넌 뭐야 저리 비켜. 여러분들은 지금 제 탈의 과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몰카가 아니라 서로 합의된 오마네자이죠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탈의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범죄가 아닙니다. 자, 위아래 군복보다는 그래도 어떤가요? 다른 패턴으로 입으니까는 좀 심심하진 않고 막 이렇게 통일된 막 군복처럼 막 씩씩한 느낌, 뭐 골덴 벨벳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좀 심심함을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머니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자켓 손실로 죽겠는데 막 이러고 다녀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그죠? 이건 아니야 이건. 배때기 주머니가 없어. 어? 이런 자켓들 있잖아요. 뭐 고전 자켓들 보면은 주머니가 없어. 그러면은 바지는 그냥 포켓이 적당히 있는 걸로. 적당히 있는 걸로. 그렇다고 막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바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덕지덕지 막 주렁주렁 막 줄이 달려있고 막 주머니 막 엄청 많고 막 건빵 바지 뭐 그래도 심플한 건빵 바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막 줄이 막 덕지덕지 막 붙어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소지품들 수납할 수 있으면은 난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 게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카페에서도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거 영국군 M37 가방 이런 간단한 소지품들 이런 거 빈티지를 재밌게 소화하는 즐기는 방법이죠. 뭐 자켓도 군복에다가 뭐 가방까지 뭐 이런 거 매면은 그냥 말 그대로 군인이잖아요. 뭐 마스크백 뭐 종류는 많습니다. 뭐 2차 대전 뭐 스웨덴 가방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저기 서랍 속에 제가 마스크백들만 지금 한 10대 개 모아놨는데 이거 제가 일일이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포스팅 하겠습니다.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자, 빈티지란 거는 그냥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즐기는 겁니다. 일단은 포켓이 없는 자켓들, 하나밖에 없는 자켓들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그래도 바지 적당히 수납 공간 있는 거 이런 걸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40년대 우리 스포츠 자켓이라고 해서 이걸로 뭐 운동할까요? 뭐 태권브 뭐 죽고 싶냐? 너 그게 가만히 있어? 야, 뭐야? 야, 이렇게 운동할까요? 이거 입고? 이거 입고 뭐 수영할까요? 뭐 테니스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폴리나 뭐 나이론 뭐 폴리 우레탄 뭐 신축성 있는 기능성 소재들이 고어텍스 이런 소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우리 자켓들 그냥 운동복이었어요. 뭐 40년대 30년대 뭐 뭐만이지 알죠. 그리고 3번 요 데님 자켓 위아래 다른 패턴으로 입는 거 뭐 청청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청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청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뭐 이런 치노 소재나 이렇게 좀 패턴을 좀 원단을 좀 다르게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때기 주머니가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뭐 적당한 수납 가방이나 그 이런 거 포켓이 없는 무슨 막 레깅스 이런 거 입지 마시고요. 전 개인적으로 뭐 남자들이 뭐 레깅스에다가 막 반바지 입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레깅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아래 서로 패턴을 달리하는 거. 너무 똑같이 입으면은 군인처럼 보인다. 코듀 코듀 베벳 베벳 오 마이 갓. 자, 가죽 가죽. 이거 완전 무슨 최민수 형님의 무슨 바이크족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히 소재를 another 해가지고 즐기시면은 나름대로 빈티지의 즐거운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각자 뭐 즐기시는 방법들 뭐 다른 방법들 있으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토크아웃 해봐요. 뭐 제가 일방적으로 무슨 뭐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서로 대화를 토크아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SNS 공간에서 서로 대화도 주고받아요. 자, 일방적으로 뭐 뉴스처럼 뭐 정보만 막 전달하고 뭐 일방이 아니잖아요. 서로 쌍방.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